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심원들 감독 홍승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준겸 역의 문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8번 배심원 권나무 역할을 맡은 박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번 배심원 역할, 윤그림 역할의 백수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편의 요양보호사를 한 2번 배심원 양춘옥, 김미경입니다. 예, 무명 배우 3번 배심원 조진신 역할을 맡은 윤경호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번 배심원 최영재 역의 배우 조한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6번 배심원 장기백 역을 맡은 김홍파입니다. 반갑습니다. 7번 배심원 오수정 역할 맡은 조수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기자님들 질문 받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맨 뒤에 계신 기자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맥스무비의 성선혜 기자라고 하고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네, 보도 자료를 보니까 모티브가 첫 국민 참여 재판이지만 그 외에 유사한 사건 80개 정도를 참고하셨다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그런 국민 참여 재판 실화와 영화가 가장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반전과 관련된 설정이 실화에서 기인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영화와 실화가 다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질문하셨습니다. 네네. 일단 그 반전 부분은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실화가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사건이 2008년에 그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렸을 때 굉장히 서울중앙지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나서 그거를 많이 각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실화는 굉장히 좀 멀어지게 다 각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화와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기자님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의 백승현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영화를 보면 인물마다 어떠한 결심을 바꾸는 좀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꼽으시는 그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 선고하기 전에 그 배심원들이 다 손을 들고 나서 그 법정 뒤에 복도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그 나무가 그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잖아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이제 판사한테 들었던 말을 사실 나무는 가슴속 깊이 담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원칙을 지켜가면서 행동을 했던 거를 이제 재판장님한테 일종의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그 재판장이 아무 말도 못하고 다 퇴정하는 배심원들을 바라보는 그 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뭔가 이 영화의 전체 모두의 마음이 진심이 통하면서 결심을 바꾸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먼저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경제신문 나윤석 기자라고 하고요. 저도 영화 잘 봤습니다. 저 감독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스포일러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최대한 피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제 감독님이 말씀 주신 그 중요한 순간 다음에 그 판사였던 그 결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네, 감독님께서 자료 조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 실제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보다는 뭐랄까요 감독님이 좀 보고 싶거나 좀 꿈꾸는 세상 그런 모습을 구현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려면 후자에 더 가깝다고 보고요. 그 순간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배심원 제도가 이제 기속력이 없잖아요. 없어서 이제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해도 그거를 판사가 따를지 말지는 이제 판사의 또 결정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그 재판장 같은 경우도 스스로 그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배심원들하고 양형토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도장을 찍고 와서도 판결문을 쓰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사건 기록을 넘기는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복도에서 나무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 자신의 그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 자신이 처음 법관이 됐을 때 그 거기에 새겼던 문구를 자신이 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배심원들을 통해서 뭔가 재판장이 초심을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결국엔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낸 선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도 시나리오 네, 보면서 감독님께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또는 가능하냐 뭐 그런 현실 가능성을 많이 여쭤봤었는데요. 감독님이 이제 실제 이런 똑같은 케이스가 있지는 않았지만 감독님이 몇 건이라고 하셨죠?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완전히 다른 그런 재판을 예, 540건의 판결을 그 재판의 판결문을 다 참조를 하시면서 그래서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근데 한 재판이 아니라 1심과 2심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그런 판결을 굉장히 많이 참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를 우리는 이 재판 하나에 우리 재판 안에 다 녹여 영화적으로 녹여내야 하는 과정이구나.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측 뒤편에 계신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전 조이뉴스 24 유지희고요. 그 배우분들에게 질문이 있는데 먼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소재의 영화에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연기하시면서 느낀 소회가 남다를 텐데 그런 소감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 조수향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최근에 그 박혁권 씨와 열애설이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입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공통 질문 먼저 문소리 씨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 첫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소재도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 무언가 작지만 승리감을 주는 영화라는 점이 시나리오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꼭 그 시나리오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촬영 과정에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배우들이 우리가 팀플레이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너무나 강하게 느낄 수 있었고 이런 팀워크가 주는 행복감, 네, 그 과정의 즐거움, 네, 만족감이 굉장히 컸던 영화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담은 영화이기에 우리가 촬영의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지점이 가장 지금도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이제 또 첫 상업 영화이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우선 책을 읽을 때 처음 읽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술술 끝까지 금방 읽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책도 너무 재미있었고 그 안에서의 이 배심원들과의 이 관계 그다음에 그 이야기의 전개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건나무라는 아이는 또 호기심 많고 궁금한 거 못 참고 한번 하면 끝을 봐야 되는 또 성격인데 또 저랑 비슷한 면도 있어서 굉장히 또 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일어나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영화를 뭐 제의를 받은 건 아니고 이제 감독님하고 미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통해서 이제 선택을 받게 됐는데 그 첫 리딩 자리에 가 보니까 또 너무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님들하고 또 너무 잘하시는 배우님들이 다 포진이 돼 계신 가운데 제 자리가 있어서 너무 설레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 책도 처음에 읽을 때 이 시나리오가 난 이 시나리오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작업했습니다. 네, 저는 뭐 배심원들 영화를 통해서 제가 배우로서 새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배심원 영화에서처럼 제 삶도 다시 도전해보고 싶고 다시 정의에 불타고 다시 소녀가 되고 싶고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좋은 배우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죠. 네. 네, 저도 좋은 배우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는데요. 처음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법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건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은 많지만 그 주로 대상이나 관점은 뭐 형사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작품은 많이 봤어도 제 3자 입장인 배심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거는 관객들도 똑같이 배심원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듣는 얘기들, 들리는 이야기들을 기준으로 그냥 내가 듣고 판단하는 정도에 머무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반강제적으로 딸려 들어와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된다면 거기 갑론을박이 펼쳐진다면 재미있겠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 선에서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참여를 하고 나서 느껴지는 그 어떤 소감은 굉장히 그 우리 사이에 어떤 기성세대와 또 이제 젊은이들 간 아니면은 또 빈부격차 간의 어떤 그런 편견 없이 서로 한 공간에 모여져서 서로가 그런 오해가 깨어지는 이런 대화의 장이 요즘 같은 우리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 영화가 좀 닫혀있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대화의 그런 필요성이나 그런 감흥을 좀 불러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예. 예. 저 네, 시나리오를 읽고 네. 뭐 결정을 한 그 부분은 뭐 특별히 뭐 특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작업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뭐 시나리오 읽고 시나리오도 너무 좋았죠.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유 없이 경찰들을 무서워하고 커서는 법원 뭐 이런데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가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무서운 곳, 먼 곳, 무거운 곳 뭐 이런 이미지로만 있는데 우리 시나리오를 읽어보니까 너무 평범한 영화들 보셨겠지만 네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그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공간 속에 들어가서 뭔가 바꿔놓잖아요. 작지만 그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하게 됐고 근데 그보다도 물론 의미도 있고 저희 영화 의미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영화를 하면서 뭐 작품이 의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작업이 너무 즐겁고 너무 개인적으로 의미가 되고 행복한 영화가 있는데 저희 영화는 그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작업하면서 정말 이렇게 인성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이런 많은 배우들과 함께 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영화를 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예, 행복했고요. 앞으로 더 즐깁시다. 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뭐 어쨌든 뭐 앞에서 다 좋은 뭐 작품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심원들이라는 뭐 이 작품이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또 대중들에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하게 된 게 대해서 저는 참 스스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옆에 있는 후배는 이제 뭐 굉장히 즐거웠다는데 저는 이제 중간에 빠지면서 이제 굉장히 이 배심원들이라는 작품에 아쉬운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같이 놀 줄을 못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감히 이제 저 법관한테 소리는 있는들 한번 질러보고 시원하게 질려고 나와서 기분은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이렇게 선배님들이 많은 작업을 처음 해봐서 네, 정말 지금도 그렇고 되게 의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았던 현장이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선배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배심원 세트장이 배심원들이 회의를 하는 평의실 그 세트장이 굉장히 좁았거든요. 그래도 법정은 조금 넓었죠. 근데 법정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보조 출연자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 좁은 공간에 굉장히 그 배심원 회의실에는 며칠 있어 2주 있었나요? 그렇게 오래 계속 갇혀 있으면 가족이어도 아마 좀 짜증이 나고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정말 그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있어서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떤 무슨 약간 코스비 가족 같은 대가족의 어떤 재밌는 버전을 보듯이 예, 모두들이 너무 그 즐겁게 네, 작업을 해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 영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기운을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질문은 너무 죄송합니다만 영화 관련된 기자 간담회 자리다 보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쪽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디케이 한지 기자입니다. 저 백수장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전작이었던 뭐 싱글라이더나 미스백에서 보여줬던 그런 좀 어둡고 폭력적인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이번 배심원들에서는 좀 순수하고 조금 밝은 캐릭터가 돋보였던 것 같아요. 윤그린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중점 두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뭐 사실 어두운 캐릭터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너무 많이들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윤그린 같은 약간 좀 어리버리하지만 또 좀 순수히 이렇게 어떤 사건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도 제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고 그 약간 법대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공부 잘하고 되게 똑부러지고 이런 느낌일 것 같았는데 시나리오를 보면은 굉장히 허점도 많고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느낌은 아닌 게 오히려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소리 선배님의 어떤 판사 그 연기를 좀 도와주시는 실제 그 판사분들이 세트장에 가끔 이제 보러 오셨었는데 제가 이제 제가 모습이 약간 벙벙하고 의상도 조금 뭐 이렇게 진짜 공부만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분들이 법대 저런 사람 꼭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을 듣고 스스로를 좀 더 믿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측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 박형식 배우랑 그리고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박형식 배우는 6월 10일에 입대 앞두고 있는데 이제 입대 전에 배심원들이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 됐어요. 좀 배심원들이 어떤 작품으로 기억에 남게 될 것 같은지 소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배우분들한테는 그 여덟 분이 토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실제 촬영하면서 뭐 애드립은 없었는지 뭐 아이디어를 더해서 완성된 장면이나 대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촬영 현장도 좋았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고 즐겁게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지 이렇게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입대 전 작품이라고 해서 뭐 이게 어떻게 이제 관객분들에게 어떻게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이 배심원들을 정말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 안에 이 따뜻한 메시지와 또 우리 배심원들과 또 이 재판의 이런 또 작은 소동도 또 재미있게 봐주셔서 좀 많은 분들이 되게 행복함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제 바람이고요. 촬영하면서 이제 에피소드는 진짜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2주 동안 이제 그 배심원들 그 편의실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 감독님 생일도 있었고 뭐 그 생일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몰카를 또 준비했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워낙 연기 잘하시는 선배님들이 몰카를 하니까 이게 몰카인지 진짜인지 저는 헷갈려서 계속 그 상황만 계속 파악하고 있고 네, 정말 열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도 감독님께도 충분히 기억에 남는 몰카였겠지만 저에게도 이런 몰카가 있구나라는 걸 또 새삼 깨닫게 해준 선배님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 다 같이 마이크를 들고 다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한 사람씩 나눠서 얘기하기가 그렇죠. 그거는 네. 사실 몰카는 원래 서정현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4번 배심원 서정현 선배님하고 저기 우리 수양 씨가 하기로 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감독님이 전혀 눈치를 못 채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즉흥적으로 이제 하게 된 건데 원치 않았는데 떠밀려서 이제 제가 이제 총대를 맸었고 좀 감독님을 속이려다 보니 제가 이제 막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감독님 몰카인지 제 몰카인지 잘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 됐었던 기억이 좀 나고요. 되게 재밌던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또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이제 배심원 안에서 배심원 장은 이제 우리 1번 배심원 윤그림 씨가 했었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한철이 형님이 배우 장을 또 해주셨거든요. 저희 8명의 이야기를 감독님한테 항상 이렇게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건의사항을 한 대 모아서 얘기를 해보자 해서 형님을 추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형님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 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했더니 흔쾌히 맡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뭐 얘기할 거 있으면 해봐. 내가 얘기해줄게 해서 저 아침마다 모여서 좀 다 같이 몸도 같이 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내가 널 스트레치 장으로 임명을 할게. 네가 앞으로 해. 또 뭐 있어?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이런 거 권위는 누가 할까요? 그래서 수양이가 그러면 그럼 내가 널 전령으로 임명할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분할을 시켜줘가지고 결국에는 뭐 별로 하는 건 없고요. 네. 왕이 되셨죠 뭐. 청소 담당이에요. 네, 청소 담당. 청소 담당. 나중에 잘 보여서 승격됐어요. 다 있었잖아 다. 수장이는 또 형식이 부식 담당 뭐 이런 거. 뭐 그런. 저는 거. 개인적으로 네 박형식 군의 그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을 함께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네 저한테 에피소드는 다른 건 없고. 네. 다 에피소드지만 박형식 군의 그 간식차 네 그게 저의 예, 영원히 잊지 못할 그냥 예 에피소드이자 네, 네. 정말 네, 형식이 팬들이 박형식 씨 팬분들이 네. 간식차를 저희 현장에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배부르게 네 촬영을 했었죠. 네 그래서 덕분에 정말 사랑받으면서 촬영을 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만난 것 같지 않고 그쵸. 처음부터 배우는 잘 모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만남 리딩할 때부터 평소에 저는 잘 모르던 배우들을 처음 배심원들처럼 그렇게 만나고 또 리허설하고 촬영하고 해서 배심원들에서처럼 똑같이 그냥 배심원들로 만나진 거지 배우로 만나진 느낌이 없어요. 오늘 영화를 보면서도 그 생각이. 네. 그 리허설 말씀하셨는데 거의 네, 세 번에 걸친 장시간의 리허설들을 하시면서 저도 이제 리허설에 참여 저는
그 배심원들 회의에 참여하지 않지만 그 리허설을 네, 참관을 했었고 또 배심원들 회의를 촬영할 때도 저는 늘 그 촬영장에 사실 같이 있었어요. 제가 출연하지 않은 신이었지만 근데 그때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세 번의 리허설 때 이미 애드립 해볼 거 다 해보고 의논하고 대사로 확정하고 본인의 캐릭터 동선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이 감독님이랑 얘기하고 서로 의논하고 확정이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는 네 그런 것 없이 쭉 많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애드립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감독님이 네. 다 현장에서 해보라고 하시더니 예, 다 이제 과감하게 편집을 다 해주셔서 저는 그러니까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자기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는 없는데 도저히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가겠는 뭐 어떤 그런 것들 배우가 이제 그 상황을 살면서 느끼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 해야만 할 것 같은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박형식 군이 저렇게 동그란 눈을 뜨고 싫어요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끝까지 버티고 나중에 막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건 또 다른 폭력이다. 그 제가 하다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다 기다리고 있는 거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감독님이 그거를 네, 저도 네. 지금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 변상미 4번 배심원이 하는 그 대사가 그 최영재 선배님이 현장에서 이거는 또 다른 폭력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내용의 대사를 최영재가 하는 것보단 변상미가 하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양보를 부탁드렸습니다. 선배님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흔쾌히 이렇게 양보를 해주셔서 그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 선고하는 장면을 찍을 때 아침부터 이제 그 좀 제작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선고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제 원샷 저만 딱 나오니까 아무도 없을 때 이제 그것부터 찍겠다. 굉장히 집중된 환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부탁을 드렸어요. 감독님한테 그 전날 미안하지만 나만 나오는 단독 샷을 찍는 씬이지만 찍는 것 그런 커트지만 그 방청석까지 배심원석 예 저기 검사 측 변호인 측 피고 또 방청석의 그 모든 자리까지 다 좀 착석하고 실제 법정처럼 세팅을 좀 해달라.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또 저 때문에 다들 일찍 나오셔야 되고 또 보조 출연 분들도 다 일찍 불러야 되고 이런 무리가 좀 있을 걸 저도 알면서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요. 또 그걸 제작진과 감독님께서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그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 기원하는 마음 이걸 내가 느끼면서 그 선고를 내리는 것과 없이 혼자 그냥 그 대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를 것 같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그게 마지막 촬영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사실 이 모두와 사실 관계했고 그것들이 다 담겨 있고 그것의 마지막 여정인데 이 순간에 다 이들의 눈을 보고 이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선고를 판결을 내리면 훨씬 내 연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정말 아침 일찍 네, 본인이 화면에 나오시지도 않는데 다들 예, 선배님들 후배님들 다 나와주셨고요. 심지어 보조 출연하시는 그 방청석의 모든 분들까지 제 선고를 굉장히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내 연기지만 그 앞에 앉아주셨고 그래서 그 씬의 연기를 사실 그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같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맨 뒤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입니다. 저도 영화 매우 잘 봤고요. 저는 배우님들께 공통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화가 법정을 배경으로 하고 또
판결이 일어나는 과정을 다루는데 영화를 촬영하고 나서 어떤 법이나 아니면 재판에 대해서 좀 생각 변화 같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문소리 씨부터 차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은 실제 여성 판사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저랑 다른 사람일 것 같고 네, 완전 다른 삶을 살아서 너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어느 직장 여성처럼 네,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게 된 것 그리고 네, 정말 이 영화를 찍고 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건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내지는 예, 멀리하고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었고요. 좀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일수록 무죄 선고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통계를 보면 그래서 사실 법리도 중요하고 원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네, 모두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그 위에 있구나 예,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이제 슈츠라는 드라마에서 천재 변호사 역을 하다가 이제 그냥 8번 배심원 네, 열심히 살고 있는 그냥 8번 배심원을 이제 해야 했는데요. 오히려 그 법정에서 법적 용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가 알면 안 되는데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있었었고 굉장히 저는 또 그 힘을 빼는 작업을 하면서 또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 또 선배님들과 또 같이 하면서 많은 조언을 들으면서 정말 더 많이 배우고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느낀 건데 여기 8번 권나무의 캐릭터를 통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판단이라는 거를 좀 너무 쉽게 하면서 살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좀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영화를 찍고 법이 정말 삶에 체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이게 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적용이. 그래서 누구의 아픈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전 제 캐릭터가 너 약간 좀 대세를 따르자 이런 캐릭터였지만 이런 캐릭터도 맨 마지막 가서는 어떤 잊고 있던 소신이란 걸 되찾고 그리고 그걸로 인한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겪고 나서 좀 소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감입니다. 예, 저는 뭐 작업을 할 때보다 오늘 영화를 보면서 네, 되게 많이 저는 왜 제가 감동받고 그랬죠? 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법 막 멀리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 재판 이런 것과 멀리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법은 보편이고 법은 상식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보편과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호해 주는 게 법이구나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법을 법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사회나 다 네 법 안에서 다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네, 마무리가 잘 안 되는데요. 네, 그런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장기백의 인물의 이제 역할을 하면서 오늘 영화를 보고 나니까 어쨌든 뭐 이 법이란 것은 국민의 상식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또 국민들 중에 누구나 다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배심원 제도가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배심원의 판결이 재판관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사회적인 변화가 이제 좀 도래가 될 때가 됐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뭐 배심원이라는 제도는 좀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법과 뭐 제도에 대한 사실 큰 생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제가 작품을 하면서 건나무 8번 배심원을 보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되게 그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그런 캐릭터를 보면서 저도 되게 잘 모르겠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아, 잘 모르더라도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면서요. 마지막 인사 말씀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은 조수향 씨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심원 재미있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몹시 감동받은 배심원. 예. 네,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면 예,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영화를 보시면서 항상 이런 시간을 가지셨겠지만 이번 영화만의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심원 영화 정말 5월의 소풍 배심원들과 함께 정말 배심원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소풍을 하는 것처럼 그런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첫 상업 영화 찍으면서 정말 행복했고요. 저 입대 전에 네, 정말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게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면서 들어가길 저도 원치 않아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형식이 울면서 갔다 올게요 하면. 네, 정말 웃으면서 보내줘야 하는데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 같이 재미있게 얘기해보자고 예 그러자고 만든 좋은 마음 같이 나누자고 만든 영화이고요. 네, 이런 영화도 또 한국 영화에서 오랜만이다. 네,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예, 절실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와주실 영화가 많으시겠지만 네, 저희 배심원들이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영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서요. 이 영화가 많은 관객들에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화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왼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보시고요. 네, 이어서 박형식 씨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형식 씨, 그럼 이따가 다시 한번 모시고요. 저희 백수장 씨 이어서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우측으로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김미경 씨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단독컷 때 다시 한번 모시고요. 이어서 윤경원 씨 개인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서셔서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조한철 씨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예, 중앙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단독컷 때 다시 한번 모시고요. 네, 이어서 김홍파 씨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후 단체 컷 때 다시 보시고요. 마지막 개인 컷 조수영 씨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조수양 씨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배우분들 모두 입장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밀착해서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방향. 네. 네, 시선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밀착해서 서시고요. 네. 네, 왼쪽 시선 먼저 주겠습니다. 왼쪽 먼저, 예, 시선 주고요.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단체 컷은 화이팅 포즈로 마지막 컷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왼쪽 시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다음으로 중앙 보면서 화이팅 포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우측 시선 보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배심원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겠습니다.